거실 창문 유리가 너무 뿌옇게 흐렸습니다. 바깥 창에 습기가 차서 창밖 숲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전체 시공은 너무 비싸고 유리만 바꿀 수는 없을까요? 숨고 앱에서 유리 시공으로 검색해보니 있습니다. 숨고에서 전문가와 상담 후 유리 교체를 결정하였습니다. 현장 방문 오셔서 실측해가시고 원하는 날짜에 유리만 갖고 오십니다. 기존 창틀을 떼어내는 중입니다. 먼지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. 안전 바를 제거해줍니다. 바깥 유리를 떼어냅니다. 떼어내니 바깥 숲이 푸르고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. 사실 여름은 푸르고 겨울엔 설경이 예쁜 풍경입니다. 틀에서 유리를 분리해줍니다. 이물질들을 제거해줍니다. 미리 제작해온 새 유리를 틀에 끼워줍니다. 틀을 고정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. 지방까지 비가 쏟아져 급히 수건을 깔아줍니다. 서둘러 실리콘을 쏘고 창틀에 새 유리들을 끼웁니다. 안전바도 다시 설치합니다. 안전바도 통유리로 틀만 제작하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. 안쪽 창까지 끼워주면 마무리! 이제 바깥 풍경이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.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는 우리 집 인테리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이상 숨고로 완성한 유리 교체 시공기였습니다. 작은 개별 시공들은 숨고로 의뢰하니 필요한 부분 시공으로 저렴하고 좋습니다. 그럼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